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사무실에서 오늘 일본 팀들하고 회의 대표해서 잠시 나와서 텔레프레젠테이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방송 스튜디오를 꾸며봤습니다. 우선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죠.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뭐든가를 담으면 상당히 그 편리한 툴입니다. 1990년도 이후 이 프레젠테이션 차트 문화에서 파워포인트로 오면서 많은 흥분이 시작되고 이제 90년도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프로젝터가 아주 대중화됐죠. 물론 이제 프로젝터는 80년대부터 있기는 했지만은 90년도 뭐 지금 1990년도 얘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만은 저에게는 잠시 옛날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그 여러 얘기들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이 프레젠테이션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줌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웹엑스도 있고 뭐 다 웹엑스 일찍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문화가 아니었는데 이제 지금 4G 시대인가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정말 멋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뭐 다 아는 단어 같지만은 생소해 보이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오른쪽 스크린에 파워포인트 파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이는 이 스크린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걸 보이면서 이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한 칠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이후 등장한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신기하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해왔던 그 시절 아마 지금 좀 저처럼 이 1세대 벤처 제로 세대 사람들에게는 참 신기한 툴이었습니다. 슬라이드라는 거와 워드 프로세스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할 때만 해도 이 슬라이드 논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버헤드 슬라이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빗으로 쏘면서 비닐에다 해놓은 걸 놓고서 발표를 했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스튜디오를 이렇게 꾸며서 거기에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텔레프레젠테이션인데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화면 바로 텔레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에서 지금 저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채팅을 하고 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잠시 제 화면 이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이러한 방에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게 보시면은 우선 이쪽 화면에다가는 제 방에서 나오는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송국이죠. 여기에 페이스북도 있고 줌도 있고 스카이프도 있고 카톡도 있고 이것이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이 화면을 제가 화면만을 스위칭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악을 저기 키기도 하고 음악을 좀 긴장감 있게 나가기도 하다가 또 좀 줄여가다가 이 옆에는 카톡이 있어서 제가 이 링크로 여기 있는 줌 회의 링크를 보내주게 되면 이제 카톡으로 바로 들어와서 줌 화면에 뜨는 거죠. 그때는 여러 명을 여기다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에 있는 라이브 인도가 여기 있어서 이걸 뭐 키워줄 수도 있고 또 줄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딜레이가 있지만 방송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뭐 천문학적인 분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라이브에서 가능하냐 그런 그 놀라운 시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런 방송, 제 방, 제가 지금 새로 KTX 앞에 다림 전 세계, 저 인천공항에서도 한 번에 차 타면 여기 오고 또 KTX 어디서든지 여기에 오면 그냥 걸어 나오면 되는 공간에 사무실을 놓고 소통하는 다림. 그래도 텔레프레젠테이션이라면 프레젠테이션은 되지만 미팅은 해야죠. 사람이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해야
에너지가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프레젠테이션만을 위해서 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방에서 지금 이것은 새로 나온 M스튜디오 P라는 소위 iStudio 300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림에서 나온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이제 그런 것들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작동하는 것은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 책상입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이 장비의 첫 번째 기능은 이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보일 때는 커지는데 거기에 다양한 걸 볼 수 있다. 즉 저는 지금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실시간으로, 여러분 페이스북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되고 있고, 또 제 카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앞에서 이제 저를 보고 이렇게 카메라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나은 카메라를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손님이 저쪽에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손님들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방인데, 뭐 어수선합니다. 한번 좀 있으면 우리 사무실이 완성되면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 이 화면에 이제 이쪽에는 그 이 화면을 넣는데, 이쪽 화면에다가 줌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를 한다면 항상 상대방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줌 화면인데 지금 이제 같이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스카이프를 하면 스카이프를 키면 되고, 이게 스카이프입니다. 이게 스카이프로 해서 스카이프도 화상회의 1대1로 아주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정말 이 마이크로소프트 인수 이후까지 우리에게 전 세계 소통의 창을 했던 스카이프. 최근 들어서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멀티 다자간 프레젠테이션, 소위 그 언택트의 장을 여는 이제 그 줌인데, 결정적인 그 차이점은 작은 컨셉의 차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줌은 SNS로 링크를 보내서 계정이 없어도 소통이 된다. 스카이프는 계정을 먼저 열어야 됐다. 물론 지금 이제 다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서, 특히 3G에서 4G 넘어가면서부터 줌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것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그 PD에서 하듯이 살살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조금 뭐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게 한 것은 이 변화를 여러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고, 실제 방송이 조금 더 슬로우하게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윈도우를 끄집어내면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져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iStudio 300이라고 하는 소위 M스튜디오는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되죠. 시원하게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작동은 마우스로만 돼야 된다. 프레젠테이션은 포인터 외에는 없다. 그것이 다림의 VR 프레젠테이션, AR 프레젠테이션의 특허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방송 장비는 방송인, 과거 보수, 우리가 뭐 방송 보수 세력이라고 그래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계되었다면,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이라고 하는 단어, 다림이 만든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일반적인 단어를 다림이 만들었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다림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단어가 없죠. 이 위키에도 안 나오는 단어니까요. 텔레프레젠스, 시스코가 하는 장비와 다림이 하는 텔레프레젠테이션은 다르다. 시스코가 하는 화상회의, 온택, 컨택 프레젠테이션을 얘기하는 텔레프레젠스 시스템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한 스마트폰에 볼 수 없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에 강사가 나오고 여기에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작동이 여기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되고, 여기에 이것을 누르면 파워포인트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의 장면은 죄송합니다. 제 목이 약간 잠겨서 이렇게 한 클릭을 누르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크로마키 없는 환경에서 하고 있는 iStudio 30 더 싼 버전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는 300 버전으로 하고 있고, 여기다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자막이 스크린이 바뀔 때마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파워포인트 바꾸고 프로젝터 쪽으로 가면 학생들이 프로젝터를 보고,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이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도 제가 파워포인트를 바꾸면은 이렇게 바뀌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하면은
저희 장치가, 지금 우리 선생님이 계속 강의만 하고 있구나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서 선생님 얼굴이 학생들을 보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강의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표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발표하는 사람을 보러 온 것이지 발표하는 자료를 보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전달되는 발표의 내용은 귀로, 눈으로 보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그분의 의지와 마음과 모티베이션과 이런 걸 보는 거니까 항상 아이스튜디오에서는 강사를 크게 하는 걸 1번 장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꾸밀 때 이 어떤 그 환경에서 하게 되는가 잠시 보여주면, 먼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런 방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있는데 앞에는 그런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들이 있고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건데 잠시 화면을 크게 해보면은 이런 화면에서 미팅 하시는 분이 오면은 이제 이 화면으로 미팅을 잡고 제가 앞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미팅하는 분과 제가 이렇게 미팅하는 분이 얘기를 하면은 커지게 이런 것들을 하고 이 안에 스위칭을 넣은 겁니다. 지금 교수님 방은 이렇게 만들면 되죠. 교수님이 일하는 방. 스크린이 이제 더 큰, 우리가 20년 전 오피스 하면은 PC를 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 전, 2000년대 초만 해도 PC 있는 방이 다는 아니었는데 1990년도는 어땠습니까? PC가 제법 있었죠. 그렇지만 80년대 없었습니다. 이 빌 게이트가 만든 게 85년도니까 지금은 이 회의실에 하나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교수님 방에는 여기 다섯 개, 여기 두 개, 한 일곱 개 했으면 좋겠고 제 방에도 지금 네 개의 큰 화면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하면 한 세 개, 저희 학생들이 왔을 때 보는 방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교실은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든 뒤에서 가르치든 앞에서 학생들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할 때는 앞에서 하면서 보여주는 거고, 강의면을 할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거죠. 여기에 네 교실, 여기에 또 어느 두 교실, 여기는 MIT, 여기는 스탠퍼드 학생들을 놓고 텔레 클래스가 되도록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 교실을 저는 전 벽을 이제 가상의 스크린으로 전 세계가 거기를 통해서 보는 학생들로 같이 보면서 윈도가 되는 교실이 돼서 극장보다도 더 극장다운 교실이 되고, 선생님도 제일 간단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써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들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 옆에는 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다양한 환경, 스카이프, 페이스북, 줌, 유튜브 이런 걸 동시에 하나에서 하는 시대를 텔레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는 이제 4G, 뭐 5G 막 시작하다니 코로나를 맞았지만은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는 교실이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다 해서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AR이다 VR이다 바이드렉 양방향으로 된다, 스마트 브로드캐스팅이 된다, 스마트폰에 방송이 된다, TV 방송국이라는 이름이 요새는 뭐 무슨 TV 무슨 TV 하면서 하는 TV자가 지금은 다 스마트폰 TV가 된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클래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제 소통하고 방송하고 인터랙티브를 할 수 있게끔 되는 시대를 의미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을 가장 단순한 이 아이스튜디오 300에서 오늘 여러분과 보이는 것 같은 방식에 의해서도 MBC, KBS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00을 가면 더 다양해지고 3000을 가면 더 멋져지고 4000을 가면은 이제 방송국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기능을 하지 않아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거의 99% 이상은 소위 비싼 장비를 쓴다 했을 때에 이 정도의 장면, 파워포인트와 선생님 나오는 거를 1시간 내내 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최고의 방송사가 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입니다. 정부 발표, 과제 발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송사가서 할 때 이 스크린에 있는 화면과
강사를 코너에 놓고 그냥 한 시간 동안 놔두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 프리젠터의 그 제스처, 이 또 모티베이션, 표정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소위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어느 정도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상당히 그 리미트되게 보이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파워포인트가 복잡하다 하면은 지금 이제 스크린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겠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프로젝터를 가리키면 이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더블 클릭으로 크게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더블 클릭으로 작게 하고, 또 여기에 자막이 있어가지고 이 자막을 그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자막이 노트북에 그 파워포인트 노트에 써놓은 것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서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제 이 스크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누르면 이 자막이 되고, 자막의 여기 부분을 클릭하면 자막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기만 보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이 윈도우를 따로 띄워서 프롬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름이 만든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은 단순하게 파워포인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합적인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스마트 세상에 할 수 있도록끔 멋진 기술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줌이 나오면은 그 화면은 줌이 여기 나오게 되고 여기에는 파워포인트가 나온다. 여기에 스카이프가 나오면 스카이프 상대방이 나오는 윈도우에서 이 방은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바꾸면서 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문화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이제 교실에서만이 아닙니다. 교실은 50명이 100명이 모였다고 하면 프레젠테이션 이제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이 지금 우리 방에서, 여러분 방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